와 색깔 미쳤다. 성체 한 마리가 150만원이 넘어가는 우리의 블루트리 모니터. 이건 저희 매니저 민철이가 문 상처예요. 반갑습니다. 다정한 남자입니다. 영상은 현수가 찍어줘. 얼마 전에 그 인천에서 어떤 브리더 분의 사육방을 방문을 했었잖아요. 그 뒤로다가 이 친구 그 도마뱀이 계속 아른아른 거리더라고요. 내가 키우고 싶다 너무 이쁘다 이러다가 결국엔 데려오게 됐어요. 자, 인도네시아에서 서식하는 모니터 중에서도 상당히 비싸다고 알려진 성체 한 마리가 150만원이 넘어가는 우리의 블루트리 모니터, 제가 저희 매장에 데려오게 됐는데요. 이 친구를 데려오고 나서 반발이 심했어요, 저희 직원들이. 왜냐면은 사실 손이 좀 많이 가는 모니터 중 하나거든요. 성격이 예민하고, 그리고 야생에서 수입 들어오는 애들은 잘 죽고, 그리고서는 밥도 처음에는 좀 잘 안 먹는 경우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, 아, 이 친구를 데려오고 나면은 어떻게 관리하냐 싶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반발이 심했었는데요. 그래서 오늘 영상을 촬영하면서 이 친구들의 건강 상태도 확인을 해보고 한번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릴 겸 해서 준비를 했어요. 이 사이테스 종들은 한국에 수입 들어오기 전에 몇 가지 단계가 있긴 한데요. 뭐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이 친구들 수출을 할 때 그 나라에서 이제 정해진 수량, 그에서 허가를 내주는 그 수량이 미리 정해져 있어요. 그래서 농장별로 다 그 수량을 확보한 농장들이 이제 정해진 수량들을 보내는 건데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지금 막 수입이 들어올 때고, 또 연말이 되면 또 수입이 안 들어와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확 풀렸다가 또 연말이 되면 가격대가 확 높아지고 보기 힘들어지고 이런 아이들인데요. 지금 이 아이들을 키우신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. 근데 다만 정보라던가 이게 완전치가 않다 보니까 영상을 통해 가지고 이 아이들을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. 자, 일단은 한 쌍을 데려왔어요. 일단은 한 마리 꺼내봐야 될 것 같은데 얘부터 꺼내보자. 와 색깔 미쳤다. 블루트리 모니터들도 이제 애들마다의 색깔이 좀 차이가 있긴 한데요. 제가 이번에 데려온 아이들은 색깔이 너무나도 이뻐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. 다만 약간 좀 몸이 마르긴 했는데요.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. 이 블루트리 모니터는 꼬리가 엄청 길어요. 이 꼬리가 긴 파충류들의 특징 중 하나가 대부분은 이제 나무 위에 매달려서 지내는 아이들이거든요. 긴 편 너가 상대할 수가 없다니까. 코르크 보드나 튜브를 엄청 높게 깔아주셔야 돼요. 이렇게 위에 매달릴 수 있게끔 해줘야지 애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고 또 안정적으로 지낼 수가 있거든요. 애들이 많이 소심한 편이에요. 색깔이 이뻐가지고 맨날 맨날 지켜볼 수 있는 막 약간 피규어 같은 걸 상상하신 분들이 있는데요, 실제로는 그러지 않아요. 그냥 나무 막대기 키우는 거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냥 처음 데려왔을 때 와 이쁘다 하고서는요 그 다음부터 잊혀지는 아이들이라 생각하시고 그냥 애들이 숨을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. 그래야지 애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가 있으니까요. 김편 그거 치킨박스야. 아무튼간에 애들을 너무 막 잘 보려고 키우는 게 아니라요, 그냥 얘네들한테 맞는 환경을 꾸미기 위해서는요, 내부에 은신처를 엄청 많이 해주시는 게 되게 좋아요. 그렇게 해주면은 나중에 알아서 지들이 적응되고 나면요, 이제 뭐 하다못해 꼬리라도 보여주는 아이들이거든요. 뭐 몸을 전체 보기 힘들더라도요. 눈 라인 아이라인 봐봐, 되게 이쁘지? 제가 얘네한테 얼마 전에 물렸었어요. 그래가지고 엄지손가락에 빵꾸가 나긴 했었는데요, 그때 약간 좀 열받아가지고 아이씨 싶었는데 그래도 막상 보니까 이쁘긴 하네요. 얘는 처음에 왔을 때 좀 탈수가 심했거든요. 근데 지금은 또 다시 멀쩡해졌네. 그치? 와 색깔 봐봐, 진짜 완전 영롱하다. 어떻게 이렇게 이쁘냐. 그리고 블루트리 모니터는요 생각처럼 그렇게 막 엄청 고온을 요구하진 않아요. 사육장이 커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얘네들이 온도에 맞게끔 이동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. 이런 지점 같은 경우는 30도 이상이 유지가 되는데 반대편은 그래도 한 25도 이하가 유지되게끔 사육장이 어느 정도 사이즈가 커야 되고요. 또 항상 어느 정도 습도를 유지를 해줘야 되다 보니까 바닥재를 좀 두껍게 깔아줘야 되는 그런 종 중 하나예요. 특히나 산란을 할 때 이 친구들이 약간 좀 둥지를 만든다고 했잖아요. 그 습성에 맞게끔 애들이 둥지를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게 많은 양의 바닥재를 깔아주시는 게 중요하고요. 얘는 방금 전 아이에 비해서는 약간 좀 기운이 좀 더 좋네. 오 백 해봐봐. 100까지 펄해. 처음에 데려오기 전까지는 인터넷 구글링하면서 볼 때마다 약간 좀 파란색 드래곤을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 파란색 대벌레 같기도 하고 그냥 메뚜기 같기도 하고 애들 낭창거리는 게 약간 허술해 보이죠? 그 에일리언 닮기도 했다. 약간 좀 형태가 오 길쭉하죠. 길이만 보면 역시 모니터라고 할 정도로 다 크긴 한데요, 실제로다가는 그냥 쬐만한 도마뱀이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야 진짜 이쁘다. 진짜 파란색 드래곤 같죠? 얘네들의 이제 키우다 보면 폐사 소식이 많은 이유 중 하나가 말 그대로 좀 예민한 종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막 억지로 너무 만지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애들이 안정을 취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게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거든요. 그걸 잘 못하게 되면 사실 죽는 경우도 많으니까요, 키우기 전에는 항상 두 번 세 번 생각을 하고 키워주셔야 돼요. 자 둘 다 봐봐. 얘가 색깔이 좀 더 진한 것 같아. 그치? 네. 얘네가 좀 소형 모니터다 보니까 사육장을 좀 작게 키우신 분들이 있어요. 보면 막 유리장에서 간결하게 키우신 분들인데요, 실제로다가는 사육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야 돼요. 이 사육장만 하더라도 높이가 한 1m 50인가? 그 정도에다가 가로 높이만 해도 거의 한 1m 20 정도 되거든요. 최소한 이 정도 사육장에서는 키워주셔야지 애들이 좀 안정적으로 키울 수가 있는 거고요.
너무 작은 사육장에서 키우면 애들이 이제 온도에 맞게끔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애들이 금방 아프게 될 거예요. 그러니까 최대한 환경을 크게 크게 맞춰주시는 게 모니터 사육의 첫 번째예요. 이 모니터들은 항상 키울 때 똑같아요. 보기에는 멋있는데 한번 핸들링을 하는 순간 막 온갖 욕이 다 나와요. 막 호로 막 쌍놈의 새끼 그 얘기가 다 나오는 게 이 발톱이 진짜 아프거든요. 이 발톱으로 다 먹이를 찢어먹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이 발톱은 제 고양이 발톱 이상이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. 보세요 이런 것들 보면 손이 다 긁힌 상처가 없네. 애기 손처럼 뽀얗네. 여기 있잖아. 이거 보세요. 이게 모니터한테 물린 상처고요. 아, 핥힌 상처고요. 이건 저희 매니저 민철이가 문 상처예요. 보이냐? 모니터들이 이제 외국 유튜버 같은 거 보면은 이 막 그 뭐야 블루트리 모니터나 이런 애들 막 밥 주면 막 주인한테 뛰어오고 하는 거 보고서는 그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이 친구는 약간 달라요. 실제로 키워보면 그렇게까지 막 정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. 대부분 그냥 남의 자식 같은 애들이에요. 막 웬만하면 잘 안 따르니까 그냥 천천히 여유 있게 그냥 키우시면서 애들을 막 괜한 막 반려동물로서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. 정말 관상용 파충류로 생각을 하고 키우시면은 좀 뭐 그냥 배신감도 덜할 거고요. 오히려 이 친구들한테 이제 스트레스를 안 주고선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거예요. 사실 유목도 이걸로도 부족해요. 이것보다 한 3배 정도 더 많이 깔아줘야지 얘네들이 좀 안정적으로 다 지낼 수 있을 거예요. 자, 누누이 말하지만 생물은 가슴으로 나와서 지갑으로 키운다는 말이 있을 만큼 정말 많은 투자를 해줘야지 키울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키울 때도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키우지 않아야지 한국에서도 이 블루트리 모니터들이 더 이상 폐사하는 사례가 없을 것 같아요. 절대 키우기 쉬운 동물은 아니에요. 잘 안 물죠? 얼마 전에 물렸었는데 여기 빵꾸 제대로 났었어. 왼손으로 한번 만져볼까? 자, 일로 와봐봐. 자, 내 손으로 만지니까 좀 얌전하잖아. 와, 발톱 진짜 아프다. 영상으로 꼭 한번 소개하고 싶었던 블루트리 모니터 매장에 한 쌍이 들어왔으니까 한번 구경하러 놀러와주세요.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평방. 근데 그거 뜨거운 거야, 바보야.